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단은 뉴욕 증시는 오늘 실업급여에 대한 그 신청수라든가 경기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상승 출발했고, 그 다음에 기술주들이 일단 모든 그 리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3일 만에 반등을 했고, 특히 나스닥이 좀 주목할 만한큼, 그 반등을 성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기술주와 통신주, 그 다음 헬스케어 쪽으로 해가지고서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사실상 전 부분 상승 마감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일단 항공사라든가 지역은행들, 그 다음 의료보험 쪽으로 해서는 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게 역시 이제 그 암호화폐라든가 이 디지털 화폐, 즉, CBDC 관련된 이슈들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금년 여름 중에 우선 디지털 달러의 발행에 대해 가지고서 좀 더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더욱더 단속이 더 강화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암호화폐에 들어있던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자금들은 좀 자금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로 지금까지 몰려 있었던 수많은 그 자금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국내 증시에 다시 유입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암호화폐와 이 디지털 그 가상화폐 이거에 대한 가장 그 논의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글로벌세를 최소 15%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해서 그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가지고서 좀 관철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같이 수출을 위주로 하는 나라들은 특히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되겠죠. 이런 나라들은 특히 이제 실적 악화가 예상이 되는데, 반도체라든가 혹은 이제 2차 전지 부문 혹은 자동차 부문에서도 어느 정도 타격이 좀 불가피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분기 이후에 증시에도 역시 이러한 사항들은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스웨드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된 후에 인플레이션의 용인 기조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물론 어제 연준이 테이퍼링이라든가 혹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인플레이션으로 가다 보니 한국은행도 앞으로 금리는 당분간 계속 동결한 상태에서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일단 유동성은 높아졌고, 이 유동성이 당분간은 증시를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받쳐가면서 완만하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